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초월입니다. 돼지띠 분들과 사주의 해수를 가진 분들의 2023년 11월이에요. 제가 띠운새 봐드린 지 벌써 한 몇 년이 됐네요. 그래서 가끔 옛날 거 보고 개해월인데요, 무슨 해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23년 11월이다 말씀드리고, 자, 개묘년 개해월이 너무 물이 많아졌어요. 물이 많다. 여러분들 사주도 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같은 물이다. 이거 홍수 났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무로 치면은 큰 그 산에 막 나무들이 있고 그 중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뭐 정말 큰 숲을 그 위에서 이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질 못하고 이 안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뭔가 갑갑하다라는 것입니다. 돼지띠 분들과 해수 분들은 11월 달에 뭔가 좀 답답하다, 갑갑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습해져서 좀 귀찮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너무 놀러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모여 있으니까 즐겁다가도 귀찮다. 그리고 너무 모이니까 여기서 사건 사고가 생겨날 수 있다. 너무 많아진다라는 건, 그럼 이렇게 일이 너무 많아지면 피곤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일들 중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 중에서 내가 탁 취해야 할 사람, 내가 취해야 할 사건 사고 일들, 내가 반드시 해내야 할 그런 숙명 일들, 이런 것들을 꺼내면서 쓰면 된다. 그러면 이 해수가 바로 이 사화를 본다 그래요. 반대편을 본다 그럽니다. 나도 몰랐던 이 비행기에 올라가서 이 큰 숲을 보는 것이에요. 무토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큰 숲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만 집중하지 말고, 누구 사람들 말에만 뭐 이렇게 좀 현혹되지 말고 내 거 지켜나가면 이때는 잘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자, 95년생이나 을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개해가 왔습니다. 역시 물이 많아졌어요. 자, 수, 다, 목, 부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 목 기운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간 건강, 눈 건강, 스트레스 이렇게 쌓이지 마세요. 너무 혼자 일 맡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사주 자체가 좀 나는 원래 건조해. 가을생이야 뭐 여름생이야 나는 건조했어. 그러면은 괜찮죠. 나는 사람들 많은 데로 갈래. 그런 분들은 가셔도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많은 물들이라는 것은 내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것들, 무언가 자격증이나 문서 취득은 할 수 있는데 좀 부담돼요. 엄마가 막 밥 차려줘도 어쩔 때는 잔소리하면서 차려주면 좀 부담되잖아요. 독립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이직하고 싶다, 독립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 때다. 근데 이 청년분들,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합격수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47년, 07년 혹은 정화 가진 분들, 정해래요. 정해가 개해를 봤어요. 이거 어떡해요. 이 불이 꺼지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도 눈 건강 그리고 심혈관 질환 앓고 계시는 분들, 47년생 분들 건강 체크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물이 많아요. 이 화, 정화가 꺼질 수가 있으니,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우리 59년생이나 기해. 우리 기해는 토극수 해가지고 이 자체가
돈이에요. 근데 개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으신 분들은 특히나 돈 지켜야 돼요. 여러분 돈을 지켜야 된다. 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들이 뭐 여름생이고 또 사주가 좀 너무 뜨겁다 하시는 분들은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이성운도 생겨날 수 있겠다. 나와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나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성이 생겨날 수 있는 운 11월 달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잘 지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건강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물이 많아지니까는 여러분들 이 위장이라든지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먹는 거 조심하시고 뼈안 좋으신 관절 안 좋으신 분들 좀잘 지켜주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71년생이라든지 신해일주들 볼게요. 신해는 원래 이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해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바쁘게 여기저기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자, 호랑이 타고 가고 있네요. 뭔가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 있는데 힘 생길 수 있도록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밥 챙겨 드시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은 사주에서는 인성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의 그 토기운 신해일주들은 특히나 그래요. 여러분들의 이 토기운을 잘 이용하셔라. 그럼 토를 잘 이용한다라는 건 뭐가 될까요? 중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절제, 중용과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힘쓸 때는 팍! 한 방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83년생들 우리 계시잖아요. 83이나 개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개해가 왔네요. 원래 개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아요. 만약에 개해 뭐 여름생이다 이러면 조금 놀라울 수 있는데 원래 이 개해란 글자를 가진 분들은 개해가 와도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글자가 오는데 물이 좀 많아지고 친구 중에서 나랑 뜻을 같이 할수 있는 단한 사람 여러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잘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동업할 수 있고, 네. 여러분들과 같이 무언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들. 단한 명의 친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지드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